152번 문제. 계속해서 등비수의 극한. 분모의 밑을 크게 봐라. 오케이? 보겠습니다. 지금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, 그렇지? rn은 플러스 1 분의. 어머나 세상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rn 플러스 1을 r 곱하기 rn을 이쁘게 고쳐주면 좋겠죠. 플러스 4죠. 더 이쁘게 고칠까? 어, 그래.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, rn은 플러스 1 분의. 물론 이 작업이 바로 나와야 된다, 머릿속에. r은 r의 공통일 수 있다. 그렇지? r의 공통일 수 있다. 그러면 r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죠. 이렇게 되네. 근데 이 값이 몇을 만족하는? 2를 만족하는 양수 r의 값을 구하래. 근데 r이 두 가지 이상이 남아. 합을 구한 거 보니까 몇 가지 있나 봐. 그렇지? 그러면 우리는 해보자. 본능적으로 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, r이 1일 때, 우리는 계속 서술한테 대비하지. r이 마이너스 1일 때, 네 번째, 절대값 r이, 그렇지? 1보다 클 때, 즉,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클 때, 이 네 가지 경전. 그런데,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, 그렇지? 0과 r, 1, r이 0과 1 사이를 해야겠지. 양수라고 했으니까 문제 조건에서 r 1 되고요. 이놈은 할 필요 없네. 생유, 나 이놈은 이놈만 하면 되네. 그렇지? 이 세 가지 경로 나눠줘야 돼. 됐습니까? 됐어요? 그러면 이 경우는 R이 0과 1 사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RN이 0로 수를 맞죠, 우리 친구들? 0로 수를 맞아. 0 플러스 1 분의 0로 수를 맞으니까 0이지. 그러면 4가 되어버렸지. 2가 나와야 되는데. 어, 이건 탈락. 탈락. R이 2면 1이죠. 1 플러스 1 분의. 그렇죠? 1 리얼리티 1. 오케이? 됐습니까? 그러면 1이면 0이니까 4만 남네요. 그러면 2이면 4니까 2. 어? 2, 2 맞네. 그럼 R은 1이 되네요. 1이 됩니다. R이 1보다 클 때,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은, 그렇지,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. 그래 안 그래? 그럼 무한대는 무한대 꼴이고 분모의 밑이, 절대값 밑이 큰 놈으로 나눠준다 했지. 그렇지? R의 N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지. 됐습니까? 그럼 1이죠? 이건 무한대의 상수골이 0이잖아. 1 플러스 0분의. 그렇지? 오케이, 그럼 1이죠, 우리 친구들? 그러면 R-1만 남네. R-1만 남고, 무한대의 상수골이니까 0이지. 그래서 이 값은 R-1이지. 이 R-1이 몇이 돼야 돼? 2가 되잖아. 이 R은 얼마죠, 우리 친구들? 고마워. 3이 되죠. 어? R? 1보다 큰 거 맞네? 조금 만족하죠, 우리 친구들? 3이 되네. 됐습니까? 모든 양수 R의 값이니까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. 답은 3번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이거 본능이잖아. 이거 뭐? 본능이잖아. 서술형 1번은 꼭 나옵니다, 우리 친구들. 기억해줘야 돼, 본능적으로. 근데 R이 양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이쁘게 고쳐서 딱딱딱딱딱